어제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가량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.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인천공항의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5월 28일 이후 어제까지 북한은 모두 22차례에 걸쳐 약 5,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고 합니다. 북한의 핵및 미사일, 오물 도발 등 각종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은 민간 시설은 물론 특히 정부 기관 및 공항, 항만, 철도 등 국가 보안 시설, 군 관련 시설, 주요 산업 시설 등에 대한 대북 대비 및 경비 태세, 안전 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북한의 이러한 오물풍선 도발은 차마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참으로 저열하고 치졸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저는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교전국,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하자마자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포기론, 이국가론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저희에 대해서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은 북한 김정은이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북한의 우라늄 제조시설과 전술 핵무기, 연일 날려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오물풍선 등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변명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사무총장입니다. 서울의 봄